네, 안녕하세요. 전기 시퀀스 전기 공작소 카페지비 가미시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무선 컨트롤 박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 컨트롤 박스 사실 이제 전기 공작소에서 있을 때 제가 이제 테스트해서 몇 번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컨트롤 박스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소프트웨어인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util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전기 시퀀스 카페에 보면은 여기 관련된 게시글이 있어요. 사실 지금 화면 보신 부분이 무선 컨트롤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푸시 버튼 두 개랑 셀렉트 스위치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3구 컨트롤 박스입니다. 잘 아시죠? 뭐 시험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내용을 해보셨던 분들은 눈에 많이 익혀 있는 컨트롤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컨트롤 박스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드라이브 CD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관련된 드라이버 및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저희 이제 카페 자료실에다가 올려 두었습니다. 여기 보면 WCBX 펌웨어 업로드라고 게시글이 있고요. 이 내용들은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 WCBX 무선 컨트롤박스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첨부된 파일 클릭하시면 WCBX util이라는 zip 파일이 있어요.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놨었어요. 요 부분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WCBX USB 시리얼 드라이버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 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 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현재 여기 무선 컨트롤 박스 사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제공된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 케이블을 여러분들의 USB 포트에 연결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이제 하단 쪽에서 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설치를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화면 구성 보시면 하단에 이 해당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메시지가 나오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릭하셔 가지고 뭐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창을 닫고 우리가 이제 시작 버튼 눌러서 제어반 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 구성이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제판에서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시스템에서 장치 관리자 클릭하시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USB 포트죠.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기타 장치라고 해서 USB 2.0 시리얼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노란색이라는 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소프트웨어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드라이버 부분은 여기 WCBX util 요 안에 내용이 있죠. 요 부분이죠.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수동으로 하셔도 되겠죠. 요 밑에 거 눌러가지고 찾아보기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바탕화면에 제가 있는 내용이죠.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보시면 여기 WCBX util 클릭하시고요. 내려서 보시면 현재 요걸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내용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게 돼요. 설치가 끝나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닫기 하시면 장치 관리자에서 우리가 이제 포트, USB 포트죠. 그래서 USB 시리얼에서 CH340 해서 컴 포트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했던 포트 번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현재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컴 다섯 번째죠. 컴오 포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USB 드라이브 설치 이후에 물론 이제 이 컨트롤 박스 처음에 이제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사실 이제 이 컨트롤 박스는 와이파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유기 같은 경우 있죠. 집이나 사무실 가정 등에 사용하는 이런 와이파이 정보를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서 나가긴 한데,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이런 와이파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 모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제 무선 컨트롤 박스 펌웨어에서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이온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요. 저는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진행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무선 컨트롤 박스 이제 드라이버 설치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USB 포트에서 케이블을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선 컨트롤 박스에 사실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온오프 스위치 한번 눌렀다가 올려주시면 다시 이런 무선 컨트롤 박스 내에 있는 시스템이 재시동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세이온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리커 시뮬레이션 부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거좀 닫고요. 자, 여기 보면 유저 보드죠. 사용자 보드 클릭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무선 컨트롤 박스 셀렉터 스위치를 한번 돌려주세요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돌리면 자동으로 로깅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USB 지금 분리하고 지금 무선 컨트롤 박스를 스위치 온오프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로깅이 한 상태가 되고요. 지금 현재 메시지에서도 지금 무선 컨트롤 박스 VCBX로 로깅했다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무선 컨트롤 박스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가 힘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작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메뉴에 보시면은 VCBX 테스트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화면 구성같이 3구 무선 컨트롤 박스 모양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사실 순서는 뭐 여기가 이제 PB1, PB2 셀렉트 내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현재 실제적으로 무선 컨트롤 박스에서 PB1이죠. 녹색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음영이 져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선 컨트롤 박스의 상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떼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PB2죠. 색깔은 제가 이제 이게 레드로 갈지 아니면 파랑색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간에 있는 PB2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마찬가지 눌렀다는 신호가 바로 나옵니다. 떼면 떨어지죠. 다시 눌렀다 떼면. 그래서 컨트롤 박스에서 지금 상태 정보가 여기 리카 전기 시뮬레이션과 같이 연동돼서 처리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셀렉트 스위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버리면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셀렉트 스위치가 지금 온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떼면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온, 오프, 바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사실 이제 여러분들 무선 컨트롤 박스 내에서 동작 부분 테스트를 하실 때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몇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용하셔도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무선 컨트롤 박스 상태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씩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무선 컨트롤 박스 테스트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자 WCBX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무선 컨트롤 박스 로그인 하신 분들만 이 메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WCBX 셋업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펌웨어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차근히 읽어보시고요. 현재 지금 제 사용자가 리카고요. 그리고 이제 SSID. 예, 요 부분도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본인들 또는 이제 뭐 가정이라든가 사무실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런 네트워크부 관련 내용 있죠? 여기 이제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 연결된 부분에 5번 클릭하시면, 예, 저는 지금 이제 Say2i라고 해서, 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공유기 이름이 지금 Say2i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내용을 사용해서, 예, 무선 컨트롤 박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SSPW는, 예, 지금 대부분 공유기 같은 경우에 가정용도 그렇지만은, 예, 비밀번호를 많이 걸어놓고 있죠. 예, 접속 비밀번호, 무선 인터넷.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SSPW는 그 패스워드입니다. 예, 그분이고, 제가 신청한 날짜, 그리고 생성된 날짜, 요분은 이제 펌웨어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예,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뭐 10분 정도 걸수 있고요. 빠르면 3분 정도, 예, 뭐 1분, 2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이제 인증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몇 가지 제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 예, 해볼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 기능 중에 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현재 하나만 등록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폐기를 누르게 되면은 예,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 폐기를 해버리면은 예, 무선 컨트롤 박스를 이용하실 때 제한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거 부분은 꼭 폐기하지 말아 주시고요. 물론 이제 폐기도 할 수가 없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의사항 중에 꼭 아셔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예, 이 신청 정보는 본인들만 꼭 연락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 관련된 해킹이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안적인 부분에서 꼭 본인들만 열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내용이 좀 중요한데, 반드시 펌웨어를 신청하시고 이제 신청하고 나서 얼마 좀 지나면은 이런 생성이라고 인증번호가 나옵니다. 인증번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무선 컨트롤 박스 어떤 펌웨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도록 하시고, 중요한 거는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나서 폐기를 하시든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하나만 들어 있지만 하나를 더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여기 밑에 보면 신청하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신청 폼이 나오는데요. 이제 SSID, 지금 현재 Say2i,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트워크가 Say2i와 연결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네. My Home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My Home으로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000이죠. 예. 근데 지금 옆에 보시면, 예, 접속 비밀번호 없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 개방형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뭐 가정은 대부분 아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터넷 무료로 와이파이 사용하는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여기 그냥 0000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0을 4개입니다. 4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WCBX ID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예, 무선 컨트롤 박스의 예, 고유 ID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는 뭐 확인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예,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은 예, 여기 지금 메뉴에죠. 보시면 제가 마이 홈이고요. 개방 인터넷망이죠. 예, 그래서 비밀번호 없이, 즉 와이파이가 접속 비밀번호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걸 했으니까 밑에 걸 폐기를 하느냐, 예, 폐기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SSID 즉 새로운 SSID를 통해 가지고 무선 컨트롤 박스를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폐기를 해버리면은 지금 저는 지금 C2I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 네트워크 부분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무선 컨트롤 통해 가지고 리카 전기 시퀀스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는 언제 하느냐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꼭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선 인턴 그 무선 컨트롤 박스에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세 개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두 개죠. 그래서 뭐 폐기하시고 싶은 건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신청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아마 지금 생성이 됐을 거예요. 다시 불러오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보면은 좀 기다리면은 정보가 나오죠. 지금 현재 개방 인터넷망에서 마이홈이라는 SSID 관련해서 인증번호가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인증번호를 따로 한번 좀 기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번호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뭐 화면 캡처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저 같은 경우 넣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위에 있는 거죠. 금방 신청했던 걸로 한번 접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내용은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546에 048 48이네요 또 48 996 하나네요. 996 하나. 예. 자, 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 맞는지 꼭 기억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46 0484 84 맞죠? 그리고 84 그다음에 89981 81이네요. 61이 아니라 예. 자, 요거 잘 보고 하시면 되죠. 요걸 딱 기억하셨다가 지금 뭐 생성이 되면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46 요 부분이죠. 그리고 0484899981 예, 됐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창을 굳이 닫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놔두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WC 유틸에 보시면은 니시타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자, 그 전에 이제 무선 컨트롤 박스를 다시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컨트롤 박스를 전원 내리시고요. 예, 다시 연결을 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연결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자, 펌웨어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거는 Safe2i 통해 가지고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 이제 마이 홈을 사용해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니시카타를 실행을 하고요. 실행한 다음에 화면 같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아까 제가 이제 인증번호 내용이 있었죠. 요 부분 그대로 이제 뭐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넣어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컴포트가 몇 번이었죠? 컴포트가 제가 5번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무선 컨트롤 박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시리얼에서 COM5가 되죠. 이 부분은 맞춰 가지고 COM5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지금 펌웨어 전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작을 하고 있죠. 시작이 끝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송이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펌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무선 컨트롤 박스 내에 있는 이런 펌웨어 부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서 우리가 이제 Safe2i가 아닌 여기 있는 마이홈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니시타카 부분에서 이제 업데이트 하실 때 만약에 이제 인증번호가 틀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다를 경우에 이때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사실 이제 서버 쪽에서 확인을 합니다. 인증번호. 그래서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할 수가 없고요. 또는 만약에 이제 인증 번호가 같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무선 컨트롤 박스 연결된 컴포트가 전 5번이었죠. 근데 만약에 다르게 설정을 해서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은 해당 컴포트와의 어떤 관계가 없죠. 예, 연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송 오류에서 컴포트 또는 접속 상태, 케이블 접속 상태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을 때 본인이 요청 인증 번호와 그리고 USB 포트 몇 번인지 잘 보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요 내용 이제 넘어서서 이제 현재 지금 무선 컨트롤 박스 다시 USB 케이블을 분리를 하고요. 예, 분리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현재 지금 저는 지금 세이트와이예요. 네트워크와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공유기나 또는 만약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 사무실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뭐 이런 SSID라든가 패스워드가 있으면 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신청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세트와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공유기에서 설정을 바꿔 가지고 한번 여기 마이 홈으로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개는 뭐 그 내부 IP 공유기 통해 가지고 연결을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대개는 전 지금 IP 타임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접속하시면은 이런 IP 타임 공유기 접속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예, 여기서 이제 로그인 이름, 암호라든가 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어떤 공유기 설정 내용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금방 로그인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세이트와이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메뉴가 있지만, 물론 이제 이게 공유기가 IP 타임일 수도 있고 뭐 애니게이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공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공유기에 매뉴얼이 있고요. 그 매뉴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 지금 여기 세이트와이 돼 있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마이 홈으로 변경을 하면 되고 패스워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마이 홈이죠. 마이 홈. 그리고 패스워드 없죠. 그래서 비번 없이 개방형으로 쓰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적용하시면 내용이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변경할 때, 변경이 필요할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지나면은 여기 하단에 이렇게 이제 별표 모양이 떠요. 요 클릭해 주시면 제가 이제 마이 홈으로 바꿨죠. 요 부분이죠.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을 시도를 합니다. 연결되면은 이제 와이파이 상태에 안테나가 나오겠죠. 예. 자, 여기서 지금 패스워드가 지금 없죠. 예. 잠시만요. 예. 다시 이제 인터넷이 연결됐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면 마이 홈이죠. 예, 마이 홈이 지금 현재 제가 변경되어 있는 SSID가 됩니다. 예, 네트워크 이름이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뭐 사무실이라든가 학교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신청을 하고요. 이 정보를 통해서 무선 컨트롤 박스의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접속을 해야 되겠네요. 예. 다시 채널 방문하셔가지고 리카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방문하셔가지고 다시 실행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USB 포트 분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 무선 컨트롤 박스 온 오프 부분에 이제 오프 하시고 다시 온을 해 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한데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죠. 예. 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저 보드 들어와서 제가 금방 자, 이 상태에서 무선 컨트롤 박스에 있는 셀렉트 스위치를 한번 돌려주면은 그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되겠죠. 네, 로그인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 다시 이제 한번 여기 WCBX 셋업에서 보면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마이홈이라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인증번호 통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이 홈을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폐기하지 마시고요. 밑에 거 사용하지 않는 부분, 예, 폐기하실 필요가 있다면 예, 폐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 우리는 C2I 통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무선 컨트롤 박스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이런 마이홈이라는 SSID 통해서 그 해당 와이파이 망을 이용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뭐 3개까지 가능하니까요. 뭐 예를 들어 사무실, 가정, 그리고 다른 이제 개방 인터넷 망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SSID만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그런 스마트폰에 보시면 스마트폰에 이제 와이파이 찾기 하시면 이런 목록이 즉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원하시는 부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은 이렇게 와이파이 통해 가지고 무선 컨트롤을 어떤 펌웨어 전반적인 사용과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죠.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이 부분이죠. 니시카타라는 이 프로그램 UT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무선 컨트롤 박스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러면 그 부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전기 공작소죠. 예, 예를 들어서 전기 공작소 채널 오시면은 또는 이제 검색을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뭐 전기 공작소 예, 치시고 뭐 DMB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예제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구성을 했던 이런 DMB에서 무선 컨트롤 박스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과 이 DMB라는 노드 버스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PLC 연동하는 내용도 있고 기본적인 램프 연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DMB뿐만 아니라 뭐 JMB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이제 DMB에 대해서 한번 예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 예제가 예전에 제가 테스트한 예제가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카 DMB 부분 예제인데요. 예, 로드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램프 3개하고 여기 DMB라는 객체가 있어요. 예, 객체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이 있고요. 결선 한번 보고 갈까요? 예, 간단해 가지고 예, P키 눌러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뭐 RT상 퓨즈 1차적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하냐면 여기 지금 현재 단자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12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위에 두 개는 4번 3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푸시 버튼을 본다면 우리가 첫 번째 PB1이 푸시 버튼이었죠. 그래서 4321 4321 431이에요. 그래서 위에 네 개는 이제 푸시 버튼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선 컨트롤 박스 요 부분이죠. 얘가 갖고 있는 접점 부분이 있죠. 네 개, 네 개, 네 개 해서 총 12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이 이제 PB1. 그 밑에 중간에 있는 게 PB2. 밑에 게 셀렉트 관련된 접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T상에서 전원 부분, 예, 예, 램프 쪽 연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GLRL 와이어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램프를 연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다 에이저블 사용할 거니까 예, 공통 부분 예, 묶어서 요게 이제 PB1, PB2 요거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부분 하고요. 공통 묶어 주고 이제 에이저블이죠. 4번 3번이니까 3번이 이제 GL 그리고 여기에 있는 4번 3번 PB2에 4번 3번이 RL 그리고 셀렉트에 4번 3번이 이제 YL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내용이 끝나는데, 자, 한번 뭐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램프 좀 색 바꿔주고요. 예, 지금 현재 뭐 단순하게 예, 우리가 이제 램프만 점등하는 거를 무선 컨트롤 박스에서 제어를 하기 위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 PW 예, 시작이죠. 눌러주시고요. 대신 이제 DMB 객체는 여기 DMB 라는 이름이 있죠. 지금 현재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 이름 뒤에 객체 이름인데 이걸 한번 클릭하시면 녹색이 될 겁니다. 예, 녹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MCCB로 올려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푸시 버튼부터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4번, 3번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 누르면 들어오겠죠? 누르면 주면 GL 램프가 점등이 되죠. 떼면 지금 현재 A 접이에요. 떼면 이제 B 접이 붙겠죠. 떼면 B 접이 붙어서 GL은 소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PB2죠. PB2를 누르게 되면 4번, 3번이 붙을 겁니다. 붙죠? 그러면 RL 램프가 점등이 되고 떼면 소등이 됩니다. 자, 셀렉트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돌려주면 와일이 점등됐죠. 그리고 4번, 3번이 붙죠. 그리고 B 접이 있는데 제가 셀렉트 다시 원위치 시키면 다시 와일 램프가 소등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PB1, PB2 그리고 셀렉트까지 다 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램프 다 점등이 됐죠. 다시 셀렉트 풀어주고 PB2 풀어주고 PB1 떼주면 예, 다 꺼지게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사실 이제 무선 컨트롤 박스 통해 가지고 이런 예제와 연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무선 컨트롤 박스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PLC라든가 또 사실 이제 외부적인 입력이죠. 예,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PLC 같은 내용이라든가 그런 구성할 때도 예, 이39 컨트롤 박스 통해 가지고 편하게 사실 이제 마우스 클릭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무슨 컨트롤 박스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동작을 지시한다든가 또 내용 구성에 대한 학습 내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시 또몇 가지 기능은 있어요. 예, 그 부분 또 차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DMB죠. DMB, 리카 DMB뿐만 아니라 이런 무선 컨트롤 박스 통해 가지고 이런 예제들을 실행하고 그리고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요건 끄면은 다 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WCBX 무선 컨트롤 박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 다양한 예제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유틸리티 관련은 이제 이런 우리 저희 카페에 자료실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리시카타라든가 또는 드라이브 설치 내용 전반적인 데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사실 이 무선 컨트롤 박스는 두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실 무선 컨트롤 박스는 지금 입력만 되죠. 예, 출력이 없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뭐 판매하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 직접 제작을 해서 예, 이런 펌웨어 부분을 제공해 드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입력 관련된 무선 컨트롤 박스 예, 스위치 부분은 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예, 거기에 대한 제가 몇 가지 스펙 제작 관련된 스펙도 알려드리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입력은 그런데 출력이 좀 문제예요. 예, 사실상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출력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램프라든가 예, 이런 부분 점등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그 JMB 아니 DMB죠. 예, JMB도 있고 DMB도 있는데 이 DMB 관련해서 입력 들어온 상태를 예, 여기 있는 전기 시퀀스 리카 통해 가지고 출력된 램프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자,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라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39 램프 컨트롤 박스가 있어요. 예, 거기에 출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입력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보셨겠지만 예, DC 전류를 사용하고 게다가 이제 전압이 낮아요. 예, 이게 9볼트, 6볼트, 9볼트면 되는데 사실 근데 이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예, 220볼트입니다. 최하, 그렇죠? 예, 뭐 대부분 220볼트겠지만. 뭐 때에 따라서 뭐 380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220볼트예요. 교류고요. 사실 이제 이 무선 컨트롤 박스 스위치 쪽은 아무래도 예, 감전 사고라든가 어떤 위험 사고가 사실 거의 없죠. 예. 예, 뭐이 부분에 대해서 감전된다라는 이런 부분은 참 없는데 근데 이제 출력 부분에 220볼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 감전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추후에 이제 이 무선 컨트롤 박스 스위치 입력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끝나고 나면 출력 측 관련한 내용을 할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작년에 이 부분 다 했었어요. 네, 직접 다 이제 개발하고 관련 프로그램 시스템 부분 네,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유선도 하고요, 무선도 하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출력 부분에 220V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거기 관련된 스펙이나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부분도 예, 좀 일부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직접 제작해서 예, 뭐 어떤 제품이나 이 내용을 보내드릴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 박스 스위치는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을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지만, 출력 부분은 직접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또 제작을 하려면은, 기초적인 어떤,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렇죠. 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뭐 단자 구성부터 해서 220V하고, 사실 이제 거기 출력 측에 시스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직류와 교류를 같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안에 이제 내부 전자 릴레이가 있기 때문에 릴레이 통해 가지고 릴레이 접점 신호죠. 통해 가지고 220V 교류를 제어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내용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LC 같은 경우 있죠. PLC의 직류와 교류 내용을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한 예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공작소에서도 이제 전기공작소 뭐 PLC 파트에 보시면 거기 관련된 예제들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PLC 동작 검사 내용이나 PLC 어떤 뭐 전체 내용 그리고 이제 그리고 논리연산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류 교류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학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출력 컨트롤 박스 이제 램프죠. 물론 램프뿐만 아니죠. 연결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뭐 선풍기라든가 전등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다룰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이제 PLC 관련해서 내용을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길게 했는데요. 예, 전체 내용, 무선 컨트롤 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력 부분은 추후에, 제가 이제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보여드리는 건 크게 문제될 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일단 우선은 입력 컨트롤 박스인 이 무선 입력 컨트롤 박스 WCBX에 대해서 좀더 학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할 때 부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카페에도 이제 올려놨는데, 예, 요 카페에서 이제 희망하신 분들은 예, 지금 한분 이제 신청을 하신 분도 있긴 한데요. 일단 그렇다고 이제 한 분씩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정 수량이 되면은 그때 다시 공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다시 피드백 통해서 그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월 29일입니다. 예, 내일 모레면 예, 2018년도 곧 끝나네요. 예, 여러분들 한해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하시고요. 예, 내년 새해죠. 2019년도 1월 1일이나 2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